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미뤄진 수능이 이틀 남은 오늘도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수능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수험생 여러분들, 이틀 동안 책 한 페이지 더 보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가다듬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1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의 한 주택가 도로폭이 너무 좁아 오가는 차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역점 사업으로 특색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개선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혼밥족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춘선 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2010년 운행을 멈춘 경춘선이 숲길로 탈바꿈돼 주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에서 옥수동으로 넘어가는 한 지름길에서 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이 너무 좁기 때문인데 주민 피해도 잇따르고 있어 아예 통행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좁고 얼마나 위험하길래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금호 사가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 기자 뒤로 보이는 골목, 이 화면으로만 봐도 아주 좁아 보이는데 그 길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곳은 금호동에서 옥수동, 옥수동에서 금호동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예. 내비게이션 상에서도 이곳이 지름길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평소 통행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게다가 이 길 끝에는 교회가 있어서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곳은 소형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길은 1톤 이상의 트럭들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으로 봐서는 저는 그 골목을, 그 도로를 운전할 자신이 없을 것 같고요. 딱 봐도 사고 나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톤 차량은 통행이 제한되는데 네.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탑차도 얼마든지 지나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SUV 차량이나 준중형 차량들도 이곳을 지나면서 빈번히 사고가 일어났고요. 최근 2주 전에는 한 외제 차량이 이 벽을 심하게 긁고 차량도 심하게 파손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저도 확인차 취재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을 지나가 봤는데 상당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조금만 잘못 핸들을 틀어도 바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속됐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일방 통행도 아니어서 네. 맞은편에서 차량이 올 경우에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는 차량 사고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 즉 운전자 책임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문은 현재 새롭게 만든 문인데요. 예.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문 역시 몇 번이나 차량이 박는 통에 교체를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빗물바지 관도 역시 구부러져 있습니다. 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창문 펜스 역시 상당히 구부러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차량이 지나간, 긁고 지나간 흔적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CCTV도 설치를 했습니다. 예. 이 CCTV를 설치하니까 도망가는 차량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이 도로 자체를 통행을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이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령 도로를 넓힌다거나 화면 보니까 좀 쉽지 않아 보이지 말입니다. 또 우회 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통행을 막던지 이런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성동구에서 이 상황을 안 건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 어기에 1톤 차량을 통행을 제한한다 이런 현수막도 붙였겠죠. 예. 하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동구는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현재로서는 답이 없고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금호 사가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식 도로인 이곳을 무사히 지나려면 운전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동구의 한 아주 좁은 도로 살펴봤습니다. 혼밥 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혼밥 쪽들이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한 공간에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 처음 얼굴을 맞댄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먹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퀴즈 게임으로 자취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된 재료로 레시피에 맞춰 요리도 함께합니다. 신촌 지역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어색함 대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녁에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먹기도 싫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기서 뭐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바로 신청을 했어요. 이제는 다 같이 만들어낸 요리를 맛볼 시간. 오늘만큼은 혼밥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 소셜 다이닝으로 특별한 저녁을 맞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좋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처음 요리도 해보고 하니까 좋은 경험입니다. 신촌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78%로 서울시의 27%에 비해 3배 이상 많습니다. 소셜 다이닝은 1인 가구가 많은 신촌 지역 도시 재생의 한 방법으로 도입됐습니다.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자취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부동산 정보 등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됩니다. 1인 청년 가구들이 좀 더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촌 지역 소셜 다이닝은 페이스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24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중랑구에서는 민선 6기 역점 사업으로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 제일 좋은 중랑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10대 보육 사업을 선정해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는 그중에서 밖에서 놀자라는 이름을 붙인 중랑구 어린이 공원을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중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공원은 모두 42곳. 지난해 구는 어린이 공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나들이 안내도를 제작했고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도를 토대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상봉 어린이공원과 세화 어린이공원. 지난 2015년 1월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 불합격으로 폐쇄될 위기를 맞았던 곳이었지만 구가 한 NGO 단체에 어린이공원 개선 사업을 제안해 같은 해 7월 아이들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상봉 어린이공원에는 로즈마리와 사철나무, 꿀풀 등 약 30여 종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단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면 세화 어린이공원에는 다양한 놀이시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흔들 해먹과 흔들 징검다리 등 약 36종의 시설물들이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가 뭔가 더 깨끗해지고 그 아이들이 많이 오고 그 안전해진 것 같아요. 단조롭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에 새로운 변신도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상상 어린이공원. 2010년까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중랑구 대다수 어린이공원이 이 사업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꿀벌과 코끼리 등 곤충과 동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놀이대를 설치했고 상상력을 키우는 모래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이 이제 위치한 지역의 지역의 어떤 그 특색이 있다든가 컨셉으로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창의성을 좀 키워보자는 의미로 이제 저희가 시설이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전문가들의 이제 그 자문 같은 걸 받아서 이제 설계를 하죠. 어린이 공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안전. 하지만 시설 점검이 미흡하거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중랑구 능산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시설인데 한쪽은 아예 빠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놀이시설 역시 목조로 된 아이들이 타고 노는 놀이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정이 돼 있지 않아서 자칫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균열이 가버리는 놀이시설. 깊이 패어버린 우레탄 바닥. 아이들과 함께 나온 부모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전할 거 그 기준보다는 그냥 정말 어른들 기준을 보기에 뭐 깨끗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시설 좀 보완해줬다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보여주기 식보다는 정말 애들 안전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이에 대해 구청은 적은 인력으로 많은 곳을 관리하기에 벅찬 부분이 있고 보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두세 명 이제 전문 인력을 저희가 이제 그 채용을 해서 이렇게 시설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 개선수가 많다 보니까 좀 제때제때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죠. 그 노후된 시설 뭐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예산이라든가 뭐 인력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이제 빨리빨리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우는 공간인 어린이 놀이터. 중랑구에 위치한 수십 개의 어린이 놀이터는 각각의 특색을 갖춰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있는지 보다 세심한 점검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김동훈입니다. 경춘선은 지난 2010년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경춘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첫 삽을 뜬 지 4년 만에 6.3km 철로가 주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의 강추위가 엄습한 지난 주말,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옛 화랑대역을 찾았습니다. 철로를 따라 걷고 사진도 찍으며 지나간 추억을 떠올립니다. 옛날에 이제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무궁화호, 비둘기호 타고 춘천, 광천 놀러 다닌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지난 2010년을 끝으로 폐선된 경춘선. 철로 주변으로 노후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원 조성이 추진됐고 첫 삽을 뜬 지 4년 만에 걷고 싶은 숲길로 탈바꿈됐습니다. 완전 아무것도 없고 막 황량했는데 이렇게 다시 생기니까 보기 좋고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되니까 또 시민들이 오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경춘선 폐선 부지가 오롯이 주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생 사업 3단계 구간인 643거리부터 서울 구리시 경계까지 2.5km 공사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등록 문화재인 화랑대역이 새단장됐고 증기기관차도 이전 설치됐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기 위해 철로 일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능하면 이 철길을 없애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원형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걷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경춘선의 마지막 운행을 함께했던 43년 경력의 역장은 다시 개통된 경춘선을 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때 기분은 모든 걸 다 잃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슬펐는데 이제 너무 그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구 화랑대역 주변으로는 철도 박물관과 레일 바이크 등을 갖춘 철도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계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흔히 체조라고 하면 리듬 체조나 기계 체조 등 전문적인 운동 종목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공원이나 동호회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즐기는 체조 인구도 많다고 합니다. 중랑구에서는 체조를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흥겨운 리듬에 맞춘 에어로빅 체조가 대회의 막을 올립니다. 얼굴엔 미소가 가득 무대에 오른 사람도 지켜보는 관객들도 흥에 흠뻑 빠졌습니다. 손자 손녀뻘 되는 학생들의 무대에선 지켜보는 어르신들의 흐뭇함이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들의 건강 체조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아우 열심히들 하시죠. 연세들도 많으신데도 그래도 열심히들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생님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주셨고. 중랑구 체조인들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국 체조대회 우승에 빛나는 팀에서부터 평소 동네 공원에서 건강을 위해 체조를 즐기는 어르신 팀까지 21개 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체조로 하나가 됐습니다. 진짜로 아주 당뇨도 있고 힘들었는데 행복해요. 건강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우리 중량 구민들을 위해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든 거고요.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1년 동안 해왔던 운동들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발표의 식으로 건강하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운동한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하는 운동으로서 생활체육의 꽃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체조. 대회라는 경쟁의 의미를 잊은 채 참가자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하지만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는 선뜻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장 문화 개선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의 상징으로 여겨진 넥타이가 사라졌습니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스타일로 근무합니다. 베스트 드레서도 선발합니다. 올해 4월부터는 퇴근 시간이 저녁 7시에서 6시로 줄었습니다. 매달 한 번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자기개발의 날도 도입했습니다. 퇴근 후 문자 메시지와 카톡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뭐 각자 개성 있는 옷을 입어서 그 사람의 특성도 알 수 있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일을 열심히 끝내놓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뭐 헬스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사내 카페가 직원들로 북적입니다.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업무 관련 미팅도 이루어집니다. 사무실에선 업무 관리와 지식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명확한 업무 처리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반기마다 4번씩 2시간의 초단기 휴가를 쓸 수 있는 슈퍼패스와 신규 입사자에게 4일의 휴가를 부과하는 웰컴 휴가 같은 다양한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시간을 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줄 수 있는 건 직원들도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주는 것을 이제 회사가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하기 좋은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를 주제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선정한 8개 기업입니다. 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가정 양립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 제도들이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그 확산되기를 그 기대하고 있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근로자에게는 제휴업체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 위례 신도시 내 유일한 공공도서관인 송파 위례도서관. 하지만 같은 위례 신도시에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들은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송파구가 이런 불편을 없애고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서정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처음 문을 연 송파 위례도서관. 위례 신도시 내 처음 생긴 유일한 공공도서관입니다. 16,000여 권의 도서들과 문화 프로그램,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 내 성남시와 하남시 주민들은 도서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 단순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 자격이 서울 시민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여기 이용을 못하니까 한 가려면 한 시간 넘게 가야 돼갖고 그냥 여기 해주면 좋을 텐데. 바로 길 건너 하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얼른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송파구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서 서울특별시로 한정됐던 회원 가입 자격을 경기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례신도시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내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면 책도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고 성인이나 어린이 이용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분리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문제만큼은 내년부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서대문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청축제가 지난 토요일 서대문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청청축제는 청소년이 기획하고 준비하는 행사로 서대문구 학생회 연합과 청소년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물놀이패와 청소년 동아리 공연이 진행됐고 50여 개의 문화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서대문구는 청청축제를 계기로 지역 청소년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11월 21일은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날입니다. IMF만 벗어나면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던 그때였지만 꼭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20년 전 여러분이 그린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